미터. 완전 그림에 집중하고 있나 봐. 먹으리나 가보자. 왜 이러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앙! 토니님 지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셔? 나린이 네, 지금만 먹을 거 찾고 있어. 나린이야? 어디 어디? 없는데. 잠시만. 컷! 깜짝 놀랐어? 뭐하려고? 깜짝 놀랐어? 뭐하려고? 아 그냥 너 뭐하는지 찍었지. 뭐했어? 뭐하고 있었어? 왜 깜짝 놀랐어? 뭐 재지은 거 있어요? 역시 나다리 놀리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뭐했어?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 나린이. 왜 갑자기 카메라 켰어? 그냥 일상 찍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 뭐하고 있다 그래서 본 거지. 내가 뭐래? 뭐래? 나도 모르지. 토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금요일인데요. 우리 나린이 다린이의 잠자기 전 일상을 한번 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몰래 뭐 하는지 보려고 잠입했다가 나린이는 조금 실패를 했고요. 우리 다린이는 뭐예요? 나린아? 다린이 방을 몰래 볼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났습니다. 아, 그래? 한번 몰래 가볼까? 일로 와봐. 자, 다린이는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일단 놀이방으로 잠입해서 몰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저보다 나린이가 더 신나 보이죠? 두 번째 타겟 다린이 발견. 최다린. 뭐야? 어머 왜 반응이 없는 거죠? 하나도 안 놀랐는데 나린아? 다린이 그림에 원래 관심 없어. 아 관심이 없어? 완전 그림에 집중하고 있나봐. 먹으리나 가보자.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우리 나린이 오늘 저를 웃기기로 작정했나 봅니다. 왜 이렇게 귀여운 짓을 하는 거니? 저기요 왜 갑자기 왜 스턴트를 하고 계세요? 다린아 뭘 그리는데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해주는 거야? 뭐 그려요? 보안. 아, 또 요즘에 다시 그림 그리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다린이. 오랜만에 그림 실력을 발휘하는 중입니다. 재밌어? 저기 인터뷰 좀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인터뷰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그래도 그렇지 너무 단호박 아니니? 나린아 나가자. 안 놀아준대 나가자. 응? 나가자 안 놀아준대. 지금 시간은 밤 8시 45분입니다.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나린이 다린이는요? 과연 나다린의 취침 시간은 몇 시일까요? 몇 시? 9시. 맞아요. 9시만 되면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누워야 합니다. 누가 정했지 규칙을? 아빠? 아빠? 우리 집 규칙쟁이 토니님이 정해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잘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남은 15분 동안 뭐 하실 겁니까? 놀게. 뭐 하고 놀 건데? 나린이는 어떤 걸 한다고 할까요? 공룡치킨. 공룡치킨? 응. 지금 몇 시인데 아야 공룡치킨을 먹습니까? 튀기는 데만 10분 걸리겠다. 빨리. 뭐 빨리? 빨리 줘. 하유 놀이가 아닌 먹을 거 택하는 나린이입니다. 결국 후라이팬은 달궈지고 있는데요. 진짜 이 시간에. 토리님 오늘은 한 시간 조금 늦춰줘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빨리 잘 때도 있고 늦게 잘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뭐. 아 진심이세요? 그럼 뭐 인생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평소답지 않게 오늘 인심이 후하십니다. 자 우리 나린이 너겟 먹으려고 앉았는데 나린이 시험한 거 있어. 이거 뭔가요? 일기장? 어? 일기장 공개하시려고요? 응. 진짜? 어머 나린아 정말이니? 보여줘요. 최초 공개 나린이의 일기 한번 볼까요? 어제 본 시험지를 선생님이 주셨다. 국어 80점, 수학 80점이었다. 공부를 열심히 해.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와! 80점. 이거 자랑하려고? 응. 시험지는 어디 있어? 시험지 없어. 왜 없어? 시험지. 선생님 가져갔어. 가져왔어? 응. 우와! 다른 얘기도 봐도 돼? 아. 3교시에 몸으로 설명하기 놀이를 했다.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동물과 몸을 표현했다. 맞추기가 쉬웠다. 설명하고 싶다. 꼬리잡기 3교시의 운동장에 꼬리잡기를 했다. 빨강색 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뛰다가 술래에게 잡히면 아웃이다. 술래가 나만 잡았다. 그래도 재밌었다. 술래가 나린이만 잡았어?
계속 잡혔어? 응. 아, 안 잡혔어? 오, 잘 도망갔어? 응. 완전 웃기다. 어머나, 너 언제 오셨어요? 일기 공개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온 달인입니다. 자, 우리 달인이 녹액 먹는 동안 약을 안 먹을 거야. 약을 타야 됩니다. 약을 안 먹을 거야. 우리 달인이 감기 걸렸죠? 엄마. 뭘 엄마? 달인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 먹어. 아니가 먹을게. 먹어봐 달인이가. 오, 물 먼저 마시고. 잘 먹는데 이제 혼자서도? 오, 저기야 너는 왜 자꾸 이거 뭐예요? 아, 완성했어요? 우와, 벌써 3개 그렸어. 누나 먹는 동안. 야, 거기다 꽉 채우려고 지금 책 만드는 거야? 몇 개 그릴 건데? 몇 개는 그릴지. 알았어. 기대해볼게. 아직은 이렇게 3개밖에 없지만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도 같이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체크하러 들어갑시다. 체크하러 들어가자. 아유, 저게 칫솔인지 마이크인지 도대체가 양치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잠을 자봅시다. 나리 다리니, 우리 끝말잇기로 입을 피게 할까? 진 사람이? 아, 싫어. 왜? 우리 파이팅! 우리는 팀이야. 뭐가 둘이 팀이야? 엄마는 크잖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 똑똑하잖아. 그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니네 둘이 팀하고 엄마랑 해서 진 팀이 입을 피기. 자, 끝말잇기 시작합니다. 나이 먼저. 아, 그래. 라츄. 라츄. 뭐? 라츄. 이게 뭐야? 아, 라츄. 그럼 다리. 라츄. 아니, 처음부터 이러는 게 어딨어? 라츄. 이거 어디서 배웠어? 라츄. 라츄 어디서 배웠어? 라츄 말 말해. 뭐야, 어디? 처음부터 그런 거 하는 게 어딨어? 라츄. 리어카? 카? 카메라? 카메라? 나린이? 없는데? 아, 이렇게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응. 와, 진짜. 라? 라디오? 나린이? 오렌지. 오렌지? 지? 지렁이? 어. 나린이? 이빨. 이빨이 없지? 이빨? 이빨? 빨래? 빨래? 이빨. 빨래? 레미콘. 그래가 아닌데. 아. 나린이도 한번 봐줬으니 저도 한번 봐줄까요? 바로 맞다고 해줄게요. 알았어요. 레미콘. 콘. 버터. 터. 터. 나린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터. 터널 있잖아. 터. 스스로 하고 싶은 나린이인데요. 그건 누나 생각이고. 갑자기 기분 상한 나린이입니다. 터널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해요? 그럼 못하면 지는 거예요. 터널을 하시겠습니까? 자, 누나가 알려준 거를 주워서 터널을 하고 이기느냐?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면서 지느냐? 골라주십시오. 과연 다린이는 자존심과 승리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터슝. 아이고, 자존심을 선택하고 맙니다. 좋습니다. 자, 나리씨 이불을 피십시오. 아, 터널을 했어야지. 터널을 했어야지. 터널. 끝났습니다. 빨리 이불 피세요. 이불 피세요. 터널. 그렇게 꼬물꼬물 작은 손으로 이불을 펴기 시작한 나다린인데요. 가끔은 눈앞의 승부보다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어쨌든 오늘 자존심 덕분에 이불을 펴게 됐는데요. 혹시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도 자존심을 지키고 싶을 때가 있으신가요? 언제 어디서든 자존감을 잃지 않는 토린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불 다 폈으니까 머리 풀어. 머리 풀자. 머리 풀자. 머리, 우리가 이기려고 했는데 한 번 봐줘가지고 졌다. 알았어. 빨리 이불. 이불이 된다. 머리 풉시다. 오.
자, 도린 여러분, 우리 나린이 다린이 잘 준비 다 마쳤고요. 오늘 신나는 금요일 재밌게 보내고 주말이 이틀이나 남았습니다. 우리 도린 여러분들도요,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